세상의 모든 산과 맛을 찾아 내 맘대로 떠나는 힐링 여행 등산의 맛. 오늘도 같이 걸을까요? 오늘은 가을 감성지 은빛 억새 물결을 따라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한국의 명산 명성산에 올랐습니다. 출발은 도봉산역 1번 출구로 나와 도봉산 광역환승센터에서 1386번 버스를 타고 선정호수로 달려옵니다. 명성산 억새밭 가는 길 플랜카드를 따라 걸어오면 선녀가 놀다 갔다는 비선 폭포가 보입니다. 명성산 2코스인 측바위 코스에 접어들었습니다. 측바위에서 팔각정까지는 2.2km네요. 책을 펼친 모양을 닮아서 책바위라고 불렀다는데 조금 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바위 코스는 처음부터 45도 이상의 각도로 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급경사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30분도 못 가서 다시 하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앞서가는 일행들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봅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기를 반복하고 오르니 발밑으로 멋진 뷰가 보상을 해줍니다. 울명의 소리성 울음소리라는 명성산은 아름다움이 눈물짓게 하는 산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궁예의 눈물이 모여 산정호수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포천과 철원을 잇는 명성산은 한강 이북의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로 삼국시대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전쟁의 장소였다고 하네요. 명성산의 대표 억새밭은 울창하였던 숲이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라지면서 만들어진 장소라고 하네요. 등산을 따라 걸어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산에는 온갖 예쁜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책바위가 보이네요. 밧줄을 타고 영차영차 힘을 내봅니다. 드디어 멋진 뷰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올라온 보람과 함께 멋진 뷰가 펼쳐집니다. 산과 산이 이어진 산맥 따라 바람도 있고 햇살도 있고 아래에는 산정호수가 보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걸어봅니다. 돌길을 따라 거칠고 가파른 길을 다시 오르게 됩니다. 오를 때도 내려올 때도 모두 극기 훈련 수준입니다. 이제부터 험난한 코스의 시작입니다. 밧줄 옆으로는 낭떠러지기입니다. 조심조심 앞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억새가 기다린다. 다시 힘을 내자. 영차영차. 다시 한번 걸어봅니다. 팔각정 정상까지는 1.3km 남았습니다. 계단을 따라 한 발 한 발 올라갑니다. 조금씩 오를 때마다 멋진 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산과 호수, 나무, 숲. 하늘을 봅니다. 계단을 오르며 펼쳐지는 눈앞의 멋진 풍경에 한 발 한 발 다시 힘을 내서 오릅니다. 이 높은 곳에 나무 계단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덕분에 너무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입니다. 하지만 왼쪽으로는 멋진 풍경으로 감동을 줍니다. 저 멀리 산정호수와 산, 구름, 하늘, 황갈색 나무들, 시야가 탁 트이는 전망이 너무나 멋지고 가슴 후련해집니다. 오늘도 너무 멋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선이네요. 다시 밧줄을 타고 오르고 계단을 다시 오르고 다시 밧줄을 타고 오르고 또 하나의 산을 넘었습니다. 인생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거다. 인생은 그런 거지.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산은 인생이다. 등산은 주식이다. 왜냐하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 등산, 인생, 주식 모두 오르막과 내리막,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네요. 등산을 하며 걷는데 등산, 인생, 주식 세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가을은 어느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나무들은 예쁜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을 보며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좋아라 했답니다. 저 멀리 억새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억새를 만나게 됩니다. 억새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안녕 안녕, 너를 만나기 위해서 1000m를 올라왔어. 우와! 생각만큼 우거진 억새 숲은 아니지만 제 두 발로 여기까지 걸어와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며 함께 싸운 도시락을 꺼내 정답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명성산 억새밭에 왔습니다. 저 멀리 한북 정맥과 화학산 능선이 보이네요. 잘 꾸며진 나무 데크를 따라
억새밭을 걸어봅니다. 바람보다 먼저 제 몸을 눕히고 오후의 역광에 여전히 눈부시는 가을 억새입니다. 명성산 억새는 올가을 저에게 가슴 뭉클한 눈빛 감동을 안겨주네요. 계절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우리 강산,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답다.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잘 조성된 나무 데크길을 따라 억새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러 갑니다. 나도 왔어요. 저도 왔어요. 억새 보러 왔어요. 알싸한 순매음, 억새, 바람, 내음, 마음속에 저장해 봅니다. 어디선가 궁예의 함성과 그날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네요. 팔각정에서 아래로 내려오니 아래쪽에는 억새가 많이 피어있네요. 억새는 팝콘처럼 퐁퐁퐁 퍼져있어서 너무 예쁜 모습이네요. 가을 감성, 가을 억새를 보러 명성산에 오기를 참 잘했어요. 너무 멋진 모습에 계속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마음속에 꾹꾹 담아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깊어지는 가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산길은 2편에서 뵐게요. 하산길은 예쁜 단풍길이 이어집니다.